할렐루야. 채지피티도 빠져 계시죠? 저는 저희 파운데이션 대표 에스더 초이입니다. 한국 이름은 흥경애예요. 에스더 초이는 미국 리갈레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넨 선교사 지도자들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제이시 목사님, 또 김남수 목사님, 또 우리 권준 목사님 통해서 제가 킴넷에 작년에 처음 참석했어요. 너무도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선배님들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5살 때 제 꿈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를 또 선교사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우리 어제 미디어 선교 이렇게 발표하신 우리 김학천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선교 훈련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고 목사님은 파푸아뉴기나 선교를 가시고 저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23살 나이에 결혼도 하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교를 각오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40년 전에 선교를 갔습니다. 아살람알라이쿰, 알라이쿰살람. 제가 사우디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미국에서 백만탄 사나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민목회를 했습니다. 이민목회를 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어요. 뭐 우리 이민목회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정말 다 겪었어요. 그렇게 겪으면서 이민목회 하다가 어느 날 교회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박살이 나서 더 이상 이민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었어요. 정말 눈물로 밤을 새우며 그냥 너무 힘이 들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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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중에 저를 훈련시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났어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복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우리 최인식 목사님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80년 전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기도 없는 정말 깡시골 경주시 안강로 사방이 700m까지 산밑에서 살았어요. 저는 호롱포 교구 공부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호롱불교 공부한 세대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작년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 번은 가보던 그런 시절에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 어머님이 항상 저를 위해서 우리 경애가 멸국의 어미가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멸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학 공부한 세대가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전 세계단에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 결심이나 간사나 다녀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키로는 어머니 것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새 결혼하면 내 어머니처럼 키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웠더니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랐어요. 저희 큰딸이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저희 사위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28살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리시네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왜냐면 저희는 제가 오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손자가 7대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7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첫날 우리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터키예의 아르메니안 족속들을 만났더니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하면서 2000년을 지나갔다 제가 기가 막 죽었어요. 전 한국에서 7대가 대단한 거거든요. 7대 믿는 가정에 자라면서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자란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집안에 목사님만 70명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잘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이 28살에 집사님이 되기로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이거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너가 우리 집안에 집사님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내딸은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했는데요. 그 모든 좋은 직장 다 뿌리치고 신나는 대학원을 가서 26살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남미로, 중국, 몽골, 한 세계를 다니면서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녀들 키운 얘기를 책으로 쓰게 된 거예요.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책이 막 인기가 너무 좋아지고 제가 10만 부를 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제가 10만 부를 받았어요. 책을. 그래서 그 책을 팔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세미나 해달라 그래서 뭐 KBS, MBC, SBS, 우리나라 뭐 CTS, TV, C채널 많은 채널에서 이제 자녀교육 노하우를 알려드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4천회 세미나를 전 세계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의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게 됐고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물론 SNS, 우리 좀 전에도 챗GPT 말씀하셨지만 저도 유튜브가 있고요. SNS에 보면 아마 그까지 다 하면 몇 백만 명 될지도 몰라요.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죽을 생각이 없었을 때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우리 자녀를 키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제 남은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다니면서 부모님들을 깨우고 어머니들 깨워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자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를 키우자 그 사명을 가지고 저는 자비량으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얘기까지 하려면 밤을 새워야 되니까 정말 죽었어요. 제가 대서양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죽었는데 심폐소생술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아무도 두려운 게 없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도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너스로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5살 때 꿈이 선교사였다면 지금 63살 지금 저의 꿈은 겸손과 순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모님들에게 우리에게 맡기는 자녀들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그날의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책에 보시면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 못 읽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읽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읽으시고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뭐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것도 대답 없어요. 정말 저는 어제도 그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너무너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버러지마다 아 제가 BTS입니다. BTS 저는 하나님의 BTS예요. 뭔지 아세요? 버러지마도 못한 나를, 티끌 맞도 못한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의 BTS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남은 시간, 내 남은 재능,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면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섯 살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우리 이 경애가 열국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려라.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제가 러시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했어요. 근데 러시아 전국을 다 알아요. 러시아가 나라 큰 나라잖아요. 전국을 다 알려니까 앞으로 한 몇십 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십자가를 떼게 하고 지하의 문을 닫게 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녀를 세미나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도 밖에 못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푸놈펜 치마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그게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선교나 전도하면 바로 감옥 간다고.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알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제 세미나 플랜카드를 베이징 시내 정보 시내 버스에 붙이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얼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을 다 알아요. 중국이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를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신양으로, 신촌으로, 장촌으로, 할빈으로, 청계진도 미래에서 계속 지금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를 세미나했어요. 인도에서 세미나했어요. 우리 어저께 우리 이현호 선교사님 인도 선교를 말씀하시는데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 비자를 알려주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녀교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는 문제 삼자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델리로 캘커터를 지리구리 자행으로 벵글로로 콜라를 계속 돌면서 북인도, 남인도, 서인도, 동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했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스님들도 앉아계시더라고. 쳐다보고 씩 웃으시더라고.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 문제 삼지 않아요. 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단일 국가라는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세미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줘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마트라, 주라베라, 만동 떠나도, 문화도, 떡바스, 지나보다 바탕 계속 지금 돌면서 섬을 돌면서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성에서 와 계시는데요. 저도 계속 비행기를 타고 섬을 돌면서 세미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힌두교국가, 불교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을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70%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60%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아프리카, 동남아,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정말 자녀에서 기도와 말씀을 키운다면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 캄보디아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선교지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역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부모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요, 부모와 가장 아이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를 뱃속에서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어주고,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가서 글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 줄 읽게 해서 그럼 이 말씀이 외워지는 거예요. 1년이면 365줄 읽게 돼요. 10년이면 3650줄 읽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3650줄을 가져갔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비싼 아파트 뭐 재산 다 물려주셔도 이 말씀을 물려주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줘 감사한데 예단이고 해오라면 결혼은 모여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책 한 권 들고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요 성경책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 정말 진정해서 숙소를 몇 명을 갔어요. 근데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금보다 귀한. 자, 그러면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믿음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러먹고 며느리 볼 때 건들보라 한다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며느리 볼 때 얘기했어요. 나도 시집 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느라. 그래서 정말 맨몸으로 왔어요. 제가 옷을 다 햇볕에 맞아들었는데 저희 사도 네 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건축 공부를 들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시고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야 되나 믿음의 손을 물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시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자 아버님께서 신장참석 받아 독립원에서 3년을 감옥에 계셨어요.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사역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과 신앙을 탁 올려주셔서 영적 자산을 만들어주고 기초 봉사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반석되신 주님으로 삶의 기초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감사하게도 큰딸이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백악관에서도 일을 하고 또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노르시신대학교 교수가 되고 막내딸이 하버드 대학을 4년 전에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빌게이츠 대전 장학금을 받아서
돈 잃은 한 분 남편이고 자녀들이 석사까지 다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받은 장학금이 2 밀리언 US 달러, 한국 돈으로 26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장학금이 중요하고 하버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가정에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 김예 선교사 이 회의 불러주신 우리 최시 목사님,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또 권주 목사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우리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제 5살 때 꿈이 선교사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